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황세란 유인균 발효 연구원입니다. 오늘 저희는 양산연구원에서 장아찌 소스 만들기를 했어요. 장아찌 소스를 맛있는 걸 만들어 놓으면은 이제 재료만 있으면 얼마든지 짧게 발효를 해서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했는데요. 옆에 이제 우리 선생님, 오키 선생님께서 만들어 오신 거 성함 먼저 말씀해 저 주시고. 박옥희입니다. 예, 오키 선생님 만드신 게 지금 되게 맛있나 봐요. 지금 어디서 갑자기 초파리들이 지금 초냄새가, 맛있는 초냄새가 나니까 초파리들이 지금 막 덤벼들어요. 제가 이게 손으로 좀 젓더라도 이해를 해 주세요. 초파리하고 같이 강의를 저게 설명하기는 그러니까요. 우리 오키 선생님은 솜씨가 너무 좋으셔요. 항상 고맙습니다. 제가, 예, 느끼는 건데, 이렇게 기발한 아이디어와, 그리고 센스, 솜씨, 이런 걸 갖다가, 저희 혼자서 삭히면 안 된다 생각해요. 삭혀야 맛있는 음식이 되지만, 혼자서 삭히면 안 돼요. 이걸 알려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예, 해오실 때마다 제가, 오늘은 뭘 해오실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연구원이 올 때마다 하는데, 오늘 이제 재료는 두 가지인데, 네 가지가 나왔어요. 네 가지가 나왔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장아찌 소스. 여러분들 요즘 맛간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많이 만들어 놓고, 그냥 그것만 해가지고 요리들을 하고 많이 하죠. 근데 소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아찌 소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뿌리류, 그죠? 뿌리류에 어울리는 거. 잎사귀에 어울리는 거, 줄기에 어울리는 거, 이런 거몇 가지만 딱 있으면요. 그걸 갖다가 이제 조금만 간을 조절을 해서 그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이 두 개를 가져오셨어요. 이렇게 네. 보면은. 하나는 좀 약간 이거 이렇게 진하게 간장처럼 좀 나와 있고요. 그렇게 진하진 않아요. 보시다시피. 또 하나는 이 식초처럼 아주 맑게 나와 있어요. 근데 두개 다. 장아찌 소스로 하셨다, 네, 그죠? 저 자, 설명을 좀 해주세요. 예. 최근에 간장에다가 예, 이거. 매실청을 넣은 거고요. 아, 간장에 네. 매실청. 심플하게 네, 아무것도 안안 넣고 넣고, 예. 유인균, 매실청, 간장 세 가지요. 예, 그렇습니까. 유인균, 매실청, 비터 물 조금 내가지고 아, 유인균, 매실청, 간장. 간장, 비트액 좀, 네, 요렇게 해가지고 했고요. 맛이 굉장히 깔끔해요. 네. 보통 하면은 가진 양민 그러니까 뭐 과일 넣고 양파 넣고 다시마 넣고 뭐 이래 막 이래 끓이고 조리고 이래 가지고 딱 만들어 놓는데 그냥 그 유인균으로 활용한 여러 가지 재료를 그냥 딱그 비율을 줘 갖고 네. 섞었다 그랬어요. 근데 굉장히 심플하고요. 요거는 좀 맑아요. 그거는 오미자청하고 저 색깔 안 내기 위해서 소금 넣었어요. 요 이쁜 색을 네. 간장이 들어가서 네, 시큼해질까 봐. 거워지는 게 싫어서 네. 소금으로 하셨다. 아, 그래요? 근데 유인균 넣으면은 이렇게 한꺼번에 해갖고 냉장고 넣어놔도 네. 상하지 않으니까 예. 언제든지 이렇게 얹어서 먹으면 되는 아, 예. 유인균이 참, 우리, 주부들 편하게 해줍니다. 예. 주부들을 편하게, 진짜 편하게 해주는 것 같아요. 오미자. 상큼해요. 이거 뭡니까? 이제 신맛이 딱 돌지만은 깔끔한 맛이 들어가 있어요. 그럼 이거, 그러면 지금 단호박으로 하셨다, 그죠? 네. 단호박으로 한 거는 오미자를 넣었습니까? 네. 아, 그러니까 색깔이 깨끗하게 나왔다, 그죠? 자, 이거 두 개를 제가 보기에는 똑같은데 하나는 보니까 물이 좀, 이게 액이 좀 진하게 들어있고요. 그거는 하나는 이제 좀 맑게. 시간이 흐른 거고, 이거는 금방 즉석에서 먹는 거고, 아, 시간이 흘러도 꼬들꼬들하니 맛있고, 예. 근데 급하면 즉석에서 그냥 바로 먹을 수도 해먹어도 있고, 괜찮을 것 같다. 네. 아, 그래서 이거는 미리 해놓았던 거다, 그죠? 네. 그러면 지금 재료도 어렵지 재료 않을 있을 것때 미리 같아요. 만들어 놔도 되고, 이거는 그러면 얼마나 됐어요? 그거 어제 만드는 거예요. 어제 어제 내 집. 만들었어요. 네. 어제 만들어도, 보니까 아주 이렇게 보면, 뭐, 우리가 장아찌는 오래돼가지고, 막, 간이 말하자면, 찌들리게 들어가가지고, 그렇게 짜게 먹는 거다 생각했던 이제 관념이나 개념을 좀 버리고, 그죠?
어제 만들어서 오늘 먹고 금방 소스만 있으면 금방 만들어서 먹을 이거 수 있고. 이거 한달 가도 괜찮아요, 유인균 넣어서. 예. 자, 그러면은 뭐 그러면은 요 그 오미자청에다가 이제 소금 좀 넣고. 아무것도 안 넣었어요, 유인균하고 세 가지만. 아, 그럼 생수나 물도 섞어지도 안 했어요? 아니요, 오미자청이 삼삼하니까. 오미자청인데도 오미자청이 빡빡하네요. 안 빡빡해요. 어, 그러면 비율을, 당 비율을 되게 낮춰서 했다, 그렇죠? 그렇죠. 윤균 넣어서 담았으니까 당을 많이 넣을 필요 없죠. 어, 얼마나, 그 당을 얼마나 넣어요? 지금 하죠? 50% 넣었을 거예요. 아, 그래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어, 당을, 불안하다. 당을 작게 넣으면은, 어, 저게 상하지 않을까. 그래서 대부분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방법은, 뭐 여러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도 그렇겠지만 우리 선생님은 또 잘 하시고 그렇게 하는데요. 오늘 이제 아침에 오늘 누가 질문을 해놨더라고요. 밴드에다가 좀 상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제일 좋은 방법은 당하고 유인균하고 섞어가지고 딱 섞어가지고 재료하고 버무려 버리면요. 그게 전부 다 달라붙잖아요. 그러면 이제 발효가 좀 빨라지고 괜찮아요. 선생님도 이제 그렇게 주로 많이 하시면, 그죠? 그렇게 하셨죠? 그러니까 이렇게 자신있게 얘기를 해요. 모를 때는 그냥 1대1 넣어도 상할까 봐서 그랬는데 예, 맞아요. 뭐 설탕 50%만 넣어도 안 상해요. 제가 이제 음식 박람회를 갔거든요. 갔더니 막 장아찌를 해놨는데 장아찌 그 코는 엄청 크더라고요. 그 어디서 왔냐, 어디서 왔다는데 장아찌가 되게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먹으라고 쭉 내놔게 전부 다 달아요. 너무너무 달아요. 단맛으로 다 일관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단맛이 먼저 딱 들어오고 그 다음에 짠맛이 들어오더라고요. 색깔도 진하고. 그래서 아 이거 당 비율을 어떻게 합니까? 저희들은 절대 안 상하게 하기 위해서 120%를 넣습니다. 이러더라고요. 자신있게. 그래서 네? 이랬거든요. 그러면 제로 1에다가 당을 1대2를 넣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1kg에 1.2kg를 넣는다는 그런 거예요. 절대로 안 상하죠. 근데 거기는 발효가 된 게 아니고 그 액기스만 빠져나와 있는 그러니까 그 유기물질만 빠져나왔는 그런 거거든요. 아, 다네. 맛있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전 단 걸 안 좋아해서 그래. 그러니까 몇 가지 먹어보고 그랬는데 요즘 점점 달아져요. 그러니까 1대1을 벗어난 수준에서 1대2까지 가고 나중에는 1대2가 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50% 섞으면은요. 1대0.5를 섞으면은 그게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오미자에서 빠져나오는 그 삼투압에서 빠져나온 액 있죠. 그게 빠져나왔고 요걸 요렇게 떨어뜨리거든요. 자 여기 여러분들 지금 제가 조금 실험해 보이면은요, 여기에는, 당이 1대0.5로 들어가서, 그러니까 오미자 1에다가 원당 0.5, 그죠? 네, 네, 그렇게 넣었는데, 실제로는 오미자 액이 빠져나오면서, 이, 그냥 물처럼 이래요.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게 실제로, 오미자 빠져나온 거 합하면은, 우리가 당도계 여기 있죠? 예, 당도계를 가지고 재보면은요, 얘가 1대 0, 0.5, 뭐, 그니까, 뭐, 50브릭스 이렇게 안 나옵니다. 쫙 떨어져 있어요. 네네. 그런 거가 있기 때문에. 지금 1대1로 여러분들이 담긴 해도, 사실 그게 빠져나오면 좀 많이 내려갑니다. 뭐, 한 70% 이럴 정도로 내려가는데, 그것도 너무 세요. 사실 저는 50% 어쩌면 낮춰볼까 하면서 청할 때는 0.4를 넣거든요. 근데 이제 재료에 따라서 좀 약간 다르긴 한데 이렇게 근데 이거는 그거 해도 되겠어요. 소금이 들어갔지만은 소금밖에 안 넣었잖아요. 네. 이거 차 마셔도 되겠어요. 자 그러면 제가 이거는 어저께 담은 거거든요. 이거 어저께 담은 거 한번 먹어볼게요. 단호박입니다. 단호박은 어디에 좋다고요? 단호박요. 네, 비위를 좋게 하는. 에 그런 이 노란색은 비위를 비위. 참 좋게 하는 그런 거고요. 또 비위가 좋아지면 마음이 편해져요. 자, 그런 것도 이제 이렇게 이제 양파 막 깔끔하게 양파하고 두 개 넣고 만들었거든요. 자 이렇게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약간 짭조름한 맛이 있고요. 그냥 맨으로 먹어도 되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꼭 양주를 마실 때는 치즈나 이런 거 먹으라는 법은 없죠, 그죠? 꼭 그러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이걸 이렇게, 아, 단호박 맛있네요. 저 아까 우리 쌤이 그래서 단호박은 항상 쪄서 먹는 거로만 알았는데, 생으로도 되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도 맛있고요. 아, 여러분들. 단호박 쌩이에요. 맛있어요. 근데 진한 게 나아요. 금방 부친 것보다도. 들어가니까. 안에 우비장도 들어가 있고. 이거는 오늘 이거 한 지 10분밖에 안 됐어요. 10분밖에 안 됐었는데 한번 볼게요. 진한 게 낫죠, 식감이. 그래도 이건 단호박의 맛이 그대로 들어가 있는데 이 그대로 괜찮아요. 근데 10분 지나도 여기에 싹 스며들었어요. 근데 요거는 조금 깊은 맛이 들어있습니다. 맛있네요. 안 짜요? 안 짜다 짜진 않아요. 소금 약간만 넣었으니까. 짜진 안 하고요. 와, 이거 심심할 때 앞에 갖다 놓고 저녁에 제가 저녁에 저녁에 뭐 아무것도 안 먹을 때는 아, 뭐 짭조름한 것만 먹을 수 없을까 해서 어떤 때는요 제가 식사를 작게 하기 때문에 그게 모자라요. 그 나트륨 좀 모자랄 때가 있어요. 그래서 김치 이거 있죠. 이렇게 엄마도 김치 안 찢어가지고 한 입만 먹었으면 좋을 때가 있어요. 그거 하나 먹으면 해소가 되는 것 같거든요. 근데 김치만 먹기는 뭐 다잖아요. 그래서 어떤 때는 막 그냥 참고 이러는데 이런 거 있으면은 갖다 놓고 그냥 몇 개 집어 먹어도 우리 신랑이 목체질이고 저는 금체질이거든요. 요는 신랑 주고 요는 제가 먹겠습니다. 항상 이 남편을 너무 부부 금슬이 좋으신 것 같아요. 네. 아, 좋겠다. 그 신랑을 보고 싶다.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보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두 개 다 좋습니다만 여기 약간 간이 배이니까 좀 당기는 맛이 있습니다. 지금 소파리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자기도 먹겠다고? 네, 먹고 살려고 이러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숙주나물이에요. 숙주나물을 가지고 요리를 하셨는데 요거는 여기 이제 간장 넣은 걸 가지고 매실액 기스하고 매실청이죠. 네. 매실청도 여러분들 윤균 넣고 하시면은 1:1 안 하셔도 됩니다. 아, 이것도, 안 했어요. 이것도 안 했어요. 1:1.5로 하셨어요. 이것도 50%밖에 안 50% 넣었어요. 네. 충분히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간장을 넣었기 때문에 약간 돼. 매실청도 50%, 저는 50% 넣은 거 있고, 40% 넣은 거 있고, 30% 넣은 거 있고, 20% 넣은 거 있고, 다 이랬어요. 전 처음으로 50% 넣어봤어요. 예, 예. 아, 이쁘게 그냥 막 춤을 추더라고요. 좋죠, 그죠. 네. 그거는 굳이 막 식초를 만들 필요 없고, 그거 딱 빼가지고요. 그냥 물 타가지고 그냥 뭐 마셔도 돼요. 그냥 액기스 놔놓고 저는 이거 다 껍데기만 하거든요. 그 알맹이 다 버리고 처음부터 방맹이로 톡 때려가지고 알맹이를 버리고 껍데기만 하니까 청 빼내고 남는 걸로 식초로 보내요. 아, 그래. 네. 건지를 가지고요. 네. 예. 이렇게 매실청을 담고 나면은 이게 매실이 이제 우리 오키 선생님은 다 빼버렸는데 그대로 담아놓으면은 매실이 통통 이렇게 살이 쪄 있어요. 통통통통. 그래서 얘는 도대체 물 다 빠져나오고 왜 이래 통통한가 제일 처음 제가 윤균으로 할 때요. 그래서 그걸 꺼내가지고 야, 돈 벌었다는 생각에 탁 터뜨렸는데 안에 씨하고 껍질만 딱 있어요. 땅 터지니까 그 안에 아무것도 없어. 다 녹아버리고. 야, 정말 신기하더라고. 와, 신난다 해가지고 주물러가 딱 터뜨렸더니 막 맛있는 액이 쫙 빠져나오더라고. 아, 그럼 통째로 담으면 그러는가 봐. 그거는 지금 아삭아삭하던데. 예. 아, 저는 50% 이제 아니 50% 아니고 20% 식초한다고 그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맑게 그대로 있어요. 막 식초 한다고 막 이게 20% 넘어 겁내고 그러는데 유인균을 넣어갖고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막 이렇게 버무려가지고 네. 매실을 막 이렇게 당 우리는 10%를 넣고 버무려요. 유인균 넣고 그러면은 거기다가 붙죠, 그죠? 그 균들이 유인균이 유인균하고 당하고 그 매실에다 붙잖아요. 그래서 이제 10%는 위에다 싹 네. 뿌려놓고 네. 나중에 쫙 빠져나. 그래서 거기로 만들어보고 이랬는데요. 자, 이제 그거 이렇게 한 번씩 그런 얘기가 나올 때 이건 다음에 해야지. 애껴놓으면 다음에 없습니다. 다음에 그래서 매실 나올 때는 그렇게 해야지.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네. 자, 이거는 숙주나물인데요. 숙주나물은 청량제입니다. 좀 시원하게 해주고 속에 열이 있을 때 그 열을 내려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이렇게 이제 깨끗하게 이렇게 헹겨 있고요. 하나는 지금 빨개요. 보시면 처음엔 아무것도 없었는데 지금 물이 쫙 흘러 내려왔어요. 이거는 뭘 넣고 이렇게 만드셨어요? 아, 피트로 식초를 만들었어요. 그 건지가 너무 아까워가지고 버리기. 예. 피트는 믹서에 갈아가지고 부드러웠기 때문에 예, 예. 그 건지로 갖고 냉장고에 넣어놓고. 아, 그러면 그걸 딱 놔놓고 계속 이제 뭐. 뭐 양념 할 때, 양념할 때. 새콤달콤하게 무칠 거 이런 데 다 써요. 아, 맞아요. 얼마 전에 우리 부산연구원의 박영희 선생님이 감 샐러드를 만들어 오셨는데 그게 뭐가 있었냐 하면은 해파리 같은 게 붙어 있었어요. 이렇게 이게 미끈미끈한 게 넓적한 게 이렇게 가늘가늘한 게 허이 이렇게 허이스름한 게 붙어 있어요. 뭐예요? 이러니까 그 아로니아 식초에서 위에 그 초막 있죠. 네, 초막이 젤라틴 초막이 이렇게 끼어 있던 게 약간 두꺼워졌더라고요. 네. 그거 딱 건져갖고 이렇게 채썰어 가지고 식초 안 넣고 네. 그것만 딱 해왔는데 맛있더라고요. 걔도 젤라틴이야 쫄깃쫄깃한 네네. 거예요. 야, 그러니까 식초 대신 이걸 써도 돼. 이게도 초로 만들고 남는 거니까 새콤한 네. 맛이 있겠다, 네. 그죠? 피트가 또 달달해서 네. 새콤달콤. 예예, 네. 예, 그렇겠네요. 야, 이런 걸 지금 여러분들한테 공개를 합니다. 이거 한번 제가 먹어보겠습니다. 짭조름하다. 장아찌인데 오늘. 네, 오늘 장아찌거든요. 근데 재료는 장아찌를 했는데 장아찌라고 하기보다도 이래 즉석에서 예, 무침으로 이렇게 나온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저는 이렇게 우리 저희 어머니가 참 요 숙주 나물을 좋아하셔요. 여름만 되면 무쳐거든요. 국물이 가득 있어요. 왜 물이 많냐? 지가 뿜어낸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그걸 먹어보면 시원하고 맛있거든요. 이것도 그런 느낌이 딱 들어요. 제가 밑에를 먹는 이유는 위에는 이렇게 빠졌고요. 밑에는 이렇게 잠겨 있어요. 그래서 밑에 걸 이렇게 빼가지고 여러분 드실 때는 이거 뒤집어가지고 위에 거 딱 드시고 이러면 되겠네요. 아주 쑥갓하고 네. 같이 먹어도 네. 아니 괜찮을 것 같은데. 아니 제가 여기에서 쑥갓을 빼먹으면은 모양새가 떨어질 것 같아서 쑥갓은 놔놓고요. 이렇게 먹습니다. 여러분 숙주나물 같은 경우에는 그냥 요리 그 국물 요리 하는데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네, 그죠? 초탕 끓일 때도. 네, 초탕 끓일 때 들어가고 소고기 국 끓일 때도 저는 개인적으로 콩나물 들어간 것보다는 네. 숙주나물 들어간 게 부드럽고 참 좋았었어요. 그냥 식감도 아삭하고 콩나물은 좀 질긴 맛이 있는데 이거는 네. 질긴 맛이 별로 없고요. 끓는 물에 넣었다가 바로 뽑아서 찬물에 헹군 거예요. 숙주나물은 생으로도 드시죠? 네. 생으로 드시죠. 근데 이제 집에서 먹을 때는 생으로 하는데 또 여러분이 드실 때 또 거부감 느낄까 봐서. 안 죽겠다. 계속 이렇게 생으로 해가지고 옛날에도 계속 생으로 많이 하셨어요? 네. 저희 연구원에 들어오시기 전에도? 네. 아, 뭔가를 알고 계셨네요. 아니요. 그냥. 그냥 생이 좋았었어요? 저는 생을 참 좋아합니다. 막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왜 선생님은 왜 생을 선택하셨어요? 그냥 이거는 비린내가 별로 안 나요. 아니 여러 가지 재료들을 예.
아, 이건 비린내가 안 나가지만 생으로 해서 장아찌 담는 것도 어떤 분은 많이 데치거든요, 항상. 이 데치는 걸 별로 안 하시고 생을 자주 하시잖아요. 생을 하는 이유가. 생을 또 데쳐서 또안 좋은 게 있잖아요. 그뭐 석회 같은 것도 다시 나올 수도 있고 또 데쳐서 좋은 것도 있겠지만 데쳐서 안 좋은 게 있으니까 이런 거안 데쳐서 먹을 수 있는 건 되도록이면 안 안 됐었어요. 데치는 게 좋다. 예, 맞습니다. 저도 될수 있으면은 불이 안 가게 해서 먹는 걸 좋아하거든요. 자, 여기는 피처. 비트를 넣고 무친 거예요, 그냥. 간은 안 하신 거예요? 간 내가 그저 소스에다가 피터만 넣어서 이렇게 한 거예요. 저 무슨 소스에 똑같은 소스에다가? 소스예요. 근데 소스? 피터에 저그 건지만 넣은 거예요. 아, 식초 요 건지. 예. 소스에다가 비트를 건지만. 넣어서 간이 배이게 한 후에 여기에다 무친 같이. 거예요. 같이 무친 거예요. 아, 그럼 여기 간도 다 되어 있겠네요. 그냥 네네네. 비트, 식초, 건지만 여기 들어가 있네요. 네, 그렇게 하나도 똑같아. 없다, 그죠? 더 새콤하죠? 식초 건지니까. 아유, 새콤. 이건 좀 짭조름하고요. 새콤해요. 사실 우리가 약선을 해보면은 약선들이 전부 그닥 맛이 없어요. 우리가 이제 약선 이제 고서에 찾은 대로 이렇게 딱 해보면요, 그냥 약이에요. 음식인데 약이에요. 근데 요즘은 좀 맛있게 만들어야지 인기도 좋고 아무나 먹일 수도 있고 이러는데요. 근데 이렇게 해놔놓으면 약이면서 또 또 있고. 맛도 있고,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제 원하는 대로 간 조금 더 하고 싶은 거더 해도 되고요. 뭐 어떤 분들은 여기다가 또 우리 그 홍당무도 썰어 넣어도 되고. 예예 예, 우리 그 뭡니까, 당그 단무지, 단무지 노란 단무지를 그냥 먹기도 하지만 그걸 또 어떻게 합니까? 막채채 썰어 썰어서. 네. 가지고 그 양념을 좀해 가지고 먹기도 하잖아요. 그렇게 자유롭게 요렇게 기본을 해놓고 해도 네. 되겠습니다. 이게 소스만 항상 있으면 언제 아무 재료나 구워서 먹으면 돼요. 예, 소스 만들기도 그래 어렵지 않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료를 가지고 나름 만드셔도 되고요. 저희들이 이렇게 조금씩 힌트를 드리면 여러분들이 한번 응용을 해보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오늘 특별하게 또 말해주고 싶은 거 없어요? 이거 말고도 이렇게 응용하셔도 됩니다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없습니다. 그냥 소스만 있으면 아무 재료나 그냥 응용하면 됩니다. 소스만 있으면 네. 아무거나 갖다 소스도 넣으면. 소스로 할거 없지. 그 액기스, 식초, 건지 이런 거죠. 그러면은 이런 걸 이제 오미자청이 있으니까 오미자청으로 했고, 매실청이 있으니까 매실청으로 했고, 그러면은 이제 우리 지난번에 공부한 거 저기 고추청이 고추청 있잖아요, 그것도 그죠? 있어요 집에. 예, 고추청을 활용해서 하면은 근데 여기는 고추청이 들어가면 안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체질상 그렇게 되겠죠. 요런 데는 조금 넣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약간 보기가 싫을 것 같아서. 뭐 고추청 붉게 나오거든요. 붉게, 붉은 고추청을 붉은 거 쓰. 하면은 약간 붉게 나오기 때문에 그것도 괜찮긴 한데 다음에 또 한번 그렇게 해볼게요. 해보세요. 예, 청 만들어가지고. 오늘 멋진 작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